이렇게 가면 돼. 그냥 들러 와야 된다고? 기고이마스 고니치와. 기고이마스 Genki desu. Kikoeru? ご飯食べました？で、食べましたか？って、まだ食べてない。今日、オイルご飯食べて、今までまだ食べてない。ですね、今日ね、もう準備したのが、ぐらいを聞いて、10曲ぐらいを聞いて、でそれでまた残ってるまだ聞いてない曲とかは来週。だから今日は一部です。で、それで、この間じゃないね、昨日かな？僕は SNS で送った新曲あるじゃん？昨日できた。その曲も少しみんな多分聞きたいと思うんで、それもちょっと聞いて、みんなと一緒に聞いてから今日のインスタライブは終了します。じゃあ안녕하세요저도니온고또한국고네파이가와이파이를좀끄고しましょう。ちょっとテストしましょう。みんな。聞いてる？この音。聞いてる？들려요？이게
たまに僕もあの見ますよ、そのこの動画で。そして最初が Fly Far Away という曲ですね。その動画はね、こんな、なんだろう、어떻게보이죠、こんな感じです。ドリームですね。顔はちょっと当ててね。
MC だね。今日来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はグッバイトゥユー。あ、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밴드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노래 밴드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깔려있는 음악이 노래 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거예요. 이 한번 들어볼게요. 듣기 마셔. 네, この DVD 네. 라이브 스타일이나 이거 조금 넘겨서 들어볼까요?
노래 좋죠.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27이었죠. 이 노래는 예, 제가 3년 전에 발표한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 이번 이 5월달 공연을 끝으로 이 곡은 다시 안 부르기로 했어요. 호노 쿄쿠 아이엠 27. 노래였죠. 다이어트는 どうですか? 밤나라 매보이라는 노래죠. 투나이트です. 안 들려요? 키코에나이? 아, 들리죠?
아, 이거는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 맞아요, 이 노래에서 세영이가 올라요. 그건 선호도께 하는 스테이지인 세영간에 기타네. 맞아요. 가까운 데 찍었어.
막 이거 하잖아. 지금 기다려. 왔다. 저리 가. 저리 가. 저거 좀 해. 이거 좀 하고. 그때 僕が 作ったメロディーが できて それを みんなの前で 歌って ステージで ね 歌って それで ま、幸せ か、楽しいから それ ずっと続けて したいと思います She
좀 하자. 너의 뒷모습이 아이진 머리를 숙여 보이지 바람이 불어와 이 바람이 너에게도 닿길 나에게도 닿길 바래 그때 다시 난 falling in love 다시 볼 수 없어 너 그때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잠깐만 내가 이거를 BGM을 알겠습니다.
뭐지? 뭔가? 응, 니트레. 나 너무 어때. 지금까지 만든 노래가 약간 뭐랄까 좀 릴렉스가 된 노래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느낌으로 쓴 곡이에요, 가사가. 코너께 꾸안에, 아는, 굴럭. 굴럭 때, 아는, 니은 곳에서 한다로. 진짜 밑에 들어가. 幸いという感じで、別れた、なんか、なんだろう、これ。カップルとかがあって、の別れても、あなたの、幸いを、わかんない。で、그렇게행운을빌어준다는。幸せ。そうだね。別れてもあなたの幸せが大事だから応援しますという曲で、なんかリラックスができる曲だと思ってます。だからいろいろみんなも僕のまたダスだったら、まあ僕はミニとかシングルとかは嫌だからね。フルアルバムでしたいから、今作った曲がこの曲まで9曲があります。で、9曲が分かんないけど、多分ちゃんとできたら、いい曲が結構できたら、アルバムを出すのもちょっと考えますね。だから一応まあ、僕が準備ができなかったらね、できない部分だからね、まあ、マイネームアルバムとかは、他の
曲作るのがね、一番大変だし面白いから、一番は曲だから、だからみんなも友達もあって、この感じで曲作ったらいいかなとかも分かるしね。 그리고 좀 재밌는 곡 만들 땐 재밌으니까 그런 좀 시간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아까 1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곡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물론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으면서 뭐 놀 때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야.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야. 원래 제가 그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요시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 작업방에는 이렇게 다 되어있지만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어디 있든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계속 볼 수 있다든지 영상을 볼 수 있다든지 뭔가를 들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남은 반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만약에 곡이 한 곡이 더 나오면 그때도 살짝 좀 들려드릴게요. 소노 아노 수요비마데 쿄쿠가 아노 데키따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今日 민나토 라이브 오야테 嬉しかったんです. 수요일 僕가 네 사이키 야리타이 코토가 아떼 적어놔야 되겠다. 뭐였지? 何をしますとかそれを話してまた続けたいと思いますので、また水曜日に絶対に見に来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やすみなさい。 다음 수요일날 봬요. 수요일날 더 재밌게 할게요. 안녕.